엄청난 더위. 이런 날은 안 나오는 게 상책인데.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이런 더운 날 야외 활동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. 40도. 야, 아프리카 초원도 이거보다는 덜 더울 걸. 차 옆을 만지면 1도가 더 올랐네. 택배가 왔는데. 요즘 핫한 이슈죠. 뭐냐? 그냥 롱스테커입니다. 서비스로 휴대폰이나 기타. 원래 제가 요청한 거는 이런 겁니다. 이런 거. 검정색과 흰색. 이런 검정색은 차체. 제 차가 하얘니까 하얀 곳에 붙이는 거고, 이런 하얀색으로 된 거는 유리. 유리창에 붙이는 건데, 저는 유리창에는 안 붙이겠습니다. 여기다 이렇게 붙일지, 이렇게. 물을 뿌려야 되는데 없어요. 작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.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요. 내가 살아. 자, 이렇게 시트지를 만들고 물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. 물을 안 뿌려서 한 번에 붙여야 됩니다. 한 번에. 조금 한쪽으로 삐뚤어진 것 같은 저 이 라인대로 붙이다 보니까 물을 뿌렸어야 되는데 확실히 물을 안 뿌리니까 기포가 생기는구나. 연일
계속되는 무더위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조금만 참으시죠. 여름 금방 갑니다. 오늘은 엔진오일 갈러 갑니다. 이번 달에는 조금 늦었네요. 9474km를 타고 오일 교환을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감사합니다. 쪄죽겠다. 아니 쉬는 날 왜 나오세요? 일하는 날은 일만 하고. 아 근데 노세패는 붙이셨네? 어떤 거야? 아 예. 네. 이쪽에 붙여야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? 이쪽에 붙이려고 그랬더니 어떤 게 있냐면 택시 승객이 타는데 일본 사람들이 타면. 아.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 붙이고 저 위는 사람들이 있구나. 예, 저 위는 뭐냐면은 그냥 버스나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그 생각도 했는데 괜히 또 괜히 그 사람들한테 또 그런 감정은 또 그렇고. 아, 거기 편하다요? 예. 네. 뭐 해봐야 뭐 몇천 원 안 되니까. 조합에서 차라리 이런 건 하지 마지. 다행히 엄청 더운 한낮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합니다. 아, 오전에 세차를 했는데도 땀을 바가지로 썼네요. 시원한 등목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만 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포기할 순 없어요.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,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. 엔진오일은 교환을 했는데 비가 오네요. 맨 세차만 하면 비가 오냐. 어차피 비가 와도 세차를 하기로 했었는데 타다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. 첫째, 요금 체계. 기본적인 요금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, 그 다음에 두 번째, 시계 외 영업. 만약에 시계 외 영업을 하게 되면 법에 저촉을 받거든요.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가 좀 남아있고 앱도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겠네요. 삶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그댄 사랑.